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4월 4일 여러분들과 파로사이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 2만원까지 고점 올라간 뒤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시점인 만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어떤 재료가 남아있는지 그리고 이 신고가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 파로사이바이오 지금 하락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 확실히 이렇게 재료가 나오면서 주가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차트상에서 작년 9월에 이 고점 만들고 난 이후 만들어진 이 부담스러운 매물이 있는 자리라는 게 이 2만원대부터 2만4천원대까지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게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는 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차트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 한번 반등해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시점이다. 앞으로 후속 재료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 24,000원 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대응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 엔비디아에서 신약 개발에 대한 AI 이 개발 툴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신약 개발에 대한 AI 접목과 함께 신약 개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시점이고요. 그런데 엔비디아에서 AI를 개발했는데 파로사이바이오가 올라가는 이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겠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엔비디아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파로사이바이오가 참여한 이력이 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핵심적으로 여기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엔비디아와 손잡고 파로사이바이오 항암 관련 AI 신약 물질에 대해서 미국에서 논문을 발표했다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와 파로사이바이오가 핵심적인 협력 관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파로사이바이오가 엔비디아 AI에 대한 핵심 수혜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 AI 관련 기술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AI 관련 신약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때 대장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 이 파로사이바이오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고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향후에 어떤 재료가 나오고 시장의 부각을 얼마나 받냐에 따라서 신고가 갱신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핵심 스윙 종목에 파로사이바이오 문자 발송 결과에 들어와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언제 보내드렸는지 홈페이지 내 자체적으로 시간이 보이실 겁니다. 2월 7일날 이미 저희가 매수를 했고 2만원까지 매수가 13,000원에 목표가를 2만원까지 잡고 1차 목표가인 2만원에 매도를 한 뒤에 아직까지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저점을 찍고 반등해주는 시점에 23,000원 이하에 저희가 매수를 한 이후 지금 2만원까지 가지고 왔고요. 2만원에 50% 물량 매도하고 아직까지 나머지 물량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8시 반부터 키고 이 파로사이바이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평단가를 낮추기 위한 추가 매수 자리가 어디인지 제가 매일같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파로사이바이오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혼자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파로사이바이오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실제로 보유하고 계시는 이 파로사이바이오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 마음껏 소통도 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어제 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이 파로사이바이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특히 최근에 이렇게 고점에서 주가 찍고 내려가는데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혹은 악재가 꼈을 때 거래 대금이 터진다면 여러분들이 손절을 해야 된다는 부분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과 소통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파로사이바이오 단순히 이렇게 차트만 보고 이야기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파로사이바이오 이번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핵심 계약 일정들 모두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번 4월 달에 터질 주요 공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에서 세력들의 물량 추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각기 다른 증권사 통해서 모두 취합을 해서 평균을 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시점, 이 시점에 아직까지 세력들 이탈이 전혀 없다는 부분, 이 차트를 통해서도 거래 대금이 줄어있기 때문에 이탈이 없다는 점 확인할 수 있지만 이렇게 증권사 통해서 확인한 내용으로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4월 4일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지금 중요하게 보실 수 있는 추가 매수 자리, 이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자리 혹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혼자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파로사이바이오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점, 전고점인 24,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모든 대응 제가 도와드릴 거지만 이렇게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이 시가 매수 종목들,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YC캠과 EO테크닉스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4월 4일 제가 장 전에 8시 50분경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고요. 263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YC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내일까지 홀딩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EO테크닉스 역시 마찬가지 오늘 장중에 지금은 18%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장중에는 23%까지 충분히 여러분이 단타 종목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여유있게 올라갔던 종목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수급 확실히 들어오고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9시부터 유튜브 방송 9시부터는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본업 때문에 단타 종목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파로사이바이오처럼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올해 세력들 매진 물량 추정치가 최대 물량이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2조대에 달하는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로서에 대한 신사업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더라도 유보율이 13,000%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통해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매출 증가율 역시 작년 대비 200% 넘게 실제로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현재 주가 저점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홀딩하셔가지고 4월 말, 5월까지 기사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적어도 4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종목,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종목으로 실제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을 꼭 놓치지 않고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이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3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주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 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이던 8,000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제로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500원까지는 기다려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 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